안녕하십니까. 6월 첫째 주 YBS 뉴스입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감사하다는 말로는 너무나 부족하기만 한데요. 기도로, 충성으로, 감사의 예물로 매 순간 그분만을 높이는 연세중앙교회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웠는데요. 이 소식을 윤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령 강림절 부흥성회가 지난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우리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성회에서 말씀을 전한 윤석 전 목사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예수의 권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자를 바로 알고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하며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병기로 사용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요 마귀라는 놈이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절대 굴복하지 않게 만든다 이 말이오. 여기 잘 알아야 돼요.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오. 살려는 의지요. 마귀의 공중권세력은 마귀의 손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오. 매 시간마다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다시금 깨닫게 됐고 정말 진정으로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성회였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지금 이렇게 받은 은혜를 계속 간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5월 31일은 성령 강림절 감사 예배로 들어졌습니다. 그로리아 성가대의 감사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에서 윤석 전 목사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바탕으로 세월을 성령과 함께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은 오직 세월을 아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요구대로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연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제한 없이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YBS 뉴스 윤미정입니다. 지난 주일 성령 강림절 축하 행사로 제6회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가 열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 속에 열띤 응원 경쟁도 펼쳐져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아름 기자가 전합니다. 제6회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가 지난 5월 31일 예루살렘 대성전에서 열렸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기 위해 펼쳐진 이번 행사에는 남녀전도회와 청년회, 유아유치부와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전성도의 기대와 관심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선전을 통과한 출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모습으로 문제를 풉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 자동차 한 대의 부상은 이들 중 최후 1인에게만 주어집니다. 심각하게 문제와 맞서는 도전자들을 위해 응원석에서는 각 기관들의 특색 있는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아기를 업고 응원하는 여전도 회원, 이색 복장으로 온성전을 들썩하게 한 청년회의 응원전 등 각 기관 응원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번 대회의 문제는 사도행전을 범위로 객관식과 주관식의 형태로 출제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두 명의 도전자의 모습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합 끝에 여전도회의 최미숙 집사가 제6대 골든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쉽게 실버벨 상을 받은 청년회의 박수미 자매에게는 부상으로 업나이트 피아노 한 대가 주어집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연세중앙교회가 가장 큰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도전 골든벨을 통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다시 되새기며 그분을 최고로 우대하는 연세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YBS 뉴스 김아름입니다. 제15회 목회자의 날을 맞아 초교파 목회자 영적 각성 세미나가 6월 1일부터 4일까지 흰돌산 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온 수천여 명의 목회자 부부가 한자리에 모인 그 현장을 권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4일까지 한국교회정보센터가 6월을 목회자의 날을 맞아 제15회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를 수원 힌돌산 수양관에서 개최했습니다. 목회자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이 먼저 변화될 수가 있을까 그런 뜻에서 목사님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루를 정하자 그래서 16년 전에 6월 5일을 목회자의 날로 정하게 된 겁니다. 이번 세미나는 윤석전 목사를 비롯해 김순권, 김문훈, 소강석, 전태식, 김항한 목사 등이 주강사로 나서 목회자의 영성 회복과 교회 부흥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특히 매일 저녁 윤석전 목사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비결은 오직 목회자가 기도로 성령 충만한 것이라며 성령에게 이끌리는 목회를 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 모인 수천여 명의 목회자들은 설교를 듣고 목사 안수를 받던 감동과 기쁨을 잊은 채 진정한 주의 종으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했으며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감당하기로 결단했습니다. YBS 뉴스 권은아입니다. 그 밖에 단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5월 24일은 성가대 감사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와 글로리아, 헬몬, 시온 성가대 600여 명의 소리와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며 축복, 살아계신 주, 헨델의 할렐루야를 불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전하는 소식입니다. 예수생애 부흥사회가 주최하는 오살리 기도원 연합성회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화요일 오전 성회와 목요일 저녁 성회에 말씀을 전하는 윤석전 담임 목사님과 성령이 충만한 성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성령 강림절 한국교회 문화축전이 6월 14일 오후 5시 연세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예배를 전도의 기회로 삼아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 부흥성회 말씀 테이프를 소개합니다. 마귀 권세를 멸하는 예수의 권세라는 주제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악한 자를 대적하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제10기 중보기도 학교가 6월 16일에 개강합니다. 김종선 사무를 강사로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법률상담국이 매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비전센터 3층 접견실에서 법률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성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해야겠다고 결심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 마음의 계획을 쫓아갈 힘이 없습니다.
육신을 정복시키는 능력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결심한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연세중앙교회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